경운대추는 강한 수열을 보이지 않았다. 늦은 시간에. 그리고 도서관 공무원들은 결정하였다. 근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운영시간을 보장함으로써 So I have to inform you that hours of operation at 300 library will be starting October 8, 2015.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Green Country Library의 운영 시간이 2015년 8월부터 바뀔 것이란 것을 알려준다. Operating hours on Thursdays will return to normal from 9 a.m. to 6 p.m. 목요일 운영 시간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9시에서 6시로. All normal library services will still be Available. available during those hours. 모든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여전히 이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dditionally, the shift will allow Green Country Library to improve and increase services to the community. 게다가 이 변화는 Green Country Library의 지역 사회 서비스가 개선되고 증가시킬 것이다. Okay. 그래서 목적은 운영 중단을 공지하려고 합니까? 아, 연장 운영의 중단. 그러니까 Okay. 연장 운영을 뭐 중단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들리나? 중단한 이유 말하는 거예요? 연장 운단을 공지하려고 썼다며. 그쵸, 목적이. 그걸 알게 해주는 문장이 어딨냐? So I have to inform you that our field operation at Green Country Library will change after October 8. 이거. 그쵸, 2015, 여기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잘 했고요. 어휘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They do. Although they do. Allow A to do가 거기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정하다, 조절하다. Adjust. Adjust. 향상시키다. Improve. Improve. 수요. Demand. Demand. 편리한. Comfortable. 또, comfortable이 거기는 안 보이는데요? comfortable도 그런 뜻이지만. 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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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간편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Effectively. effectively 결정하다 Determine. determine 운영 시간 Operating hours. operating hours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게다가 또한 Additionally. Additionally 같은 말, In addition.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이것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연결 부사 however도 아까 보였고요. Additionally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연결 부사라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2 years ago, Green Country Library decided to stay open until 8 p.m. every Thursday. 오케이,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명사 decide의 목적어, 무슨 시제고, 잘 어울리죠, 둘이. 됐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have PP가 오면 안 되겠고요.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하고 동아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과거 시제는 함께 쓸 수가 없다. 2년 전에 to stay open.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stay 뒤에 무슨 시 오면? 형용사가 와있죠 지금. stay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keep 어떤도 똑같은 뜻이었고요. 열려 있기로 결정했다.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Okay, this was to make library services available to people for whom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to visit.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Staying open until 8 p.m. every Thursday. 그렇죠. 앞문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러한 조치 있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8시까지 매주 목요일 날 열어 있기로 한 조치를 했던 것 대신 왔고요. 2에 대한 얘기. 왜? In order to make. This was 명사적이죠,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vailable에 대한 얘기. 품사는?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앞에 뭐 보이고? make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available to 뭐 전번 시간에 그런 거한적 있죠. 있습니까? 전치사를 같이 익혀야 할 어휘 중에 하나가 available to 누구누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대상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얘기고요. available to 이렇게 붙여서 알아보시고요. 물론 available도 알아야 되지만 available to 누구 하면 누가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덩어리가 되어버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For 자, 이 문법의 제목은 뭐라 했다? whom이 그럼 뭔데? 그렇죠. 관계사 앞에 뭘 빠뜨리면 안 되는 문법? 전치사를 빠뜨리면 안 되는 문법입니다. 그럼 왜 빠뜨리면 안 됩니까?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들어갈, 뭐가 들어갈 때? 세 글자로. 문법적 용어. 선행사죠, 선행사. 그럼 여기 선행사가 뭔데? people인데, 그럼 문장을 분리시켜 보면 되겠죠? 문장을 분리시키면, This way to make library 거기서부터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evening부터. evening was the 원스티 only convenient time to visit for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for people to visit.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이죠. 어떤 시간? 방문할 시간. 타임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다시 for에 대한 얘기. 이 for는 바로 뭐다? 이게 to 부정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for people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죠. Evening was the only convenient time for people to visit. 누가 뭐할 시간? 사람들이 방문할 편리한 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뭐 가장 누가 뭐할 사람이죠. 사람들이 방문하기 위해서 제일 편리한 시간이니까 이 for를 뭐라 한다? 의미상의 주어. 맞습니까? 그런 문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다른 버전 뭐 예를 어법학 판단에서 for를 없애놓고 묻는다든지 됐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ever 자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이 8시 늦게까지 열기로 했고 목요일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치를 했던 이유가 나왔어요. 저녁에만 이용하는 게 편한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일하다가 퇴근하고 나서 이쓸 사람들이 목요일 날 오면 아 늦게까지 하니까 그때 할수 있으니까 그때 하려고 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주요어인 however가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가 나온 거죠. Visitor numbers have not shown a strong demand for the later hours, and library officials determined that staff time would be more effectively utilized.
utilized 맞나요? 이게 안 보이는데 UTILIGED 맞나요? 네. utilized by adjusting operating hours.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시원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비지터 넘버가 쇼를 한 거야? 쇼를 당한 거야? 쇼를 한 거. 그쵸.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뭐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방문객 수가 뭐 해주질 않았다? 증명해주질 못했다. 보여주질 못했다는 얘기. 방문객의 숫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방문객 여기 한 말이 뭐야? 방문객 수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뭘 보여주지 않았냐면 여기 이렇게 됐어. 방문객 숫자가 뭘 안 보여줬냐면 뭘 안 보여줬대? 강한 수요. 그렇죠. 강한 수요를 안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때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방문객 수가 강한 수요를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 방문객이 뭐 어떻게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냐. 방문객 수가 늘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늦은 시간. 늦은 시간 때 여기 세계는 8시까지 있어봤자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and library officials determined.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determine의 목적어절이고, 목적어절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도서관 공무원들이 뭐 했다?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that 이하라는 것을. 맞습니까? that 이하 뭐? Save time would be more effectively utilized. Utilized에 대한 얘기. 활용된. 그렇죠. Utilize의 뜻은 활용하다죠. 무엇 무엇을 활용하다라고 쓸 수 있죠. 내가 방금 무슨 설명한 거다? Utiliz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란 말이죠. 목적어 가질 수 있는 녀석이. 그러면 여기에 뭐 활용, 목적어 될 놈이, 목적어 될 놈이, 여기 있네. 목적어 될 놈이 주어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근무 시간이 이거 추측의 우두고요. 추측의 우두. 근무 시간이 뭐 될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used 대신에 utiliz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y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함으로써? 조절함으로써. 뭐를 조절함으로써? 운영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근무 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 슬. 됐습니까? 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 어떻게 하기로 했던 얘기인거죠? 어떻게 안 열렸다는 거 오늘 8시 그래서 오케이. 근무시간을 뭐 더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에 대한 얘기. 오케이. 하우가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지금까지 잘라보면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한 이유는 늦은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래봤자 사람들이 안 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해서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가 나왔죠. 그래서 I have to inform you that hours of operating 뭐 operating hours와 같은 말이네요. hours of operation at Green Country Library will change starting October 8th. Okay. 그래서 2에 대한 얘기. Have to. 그렇죠. Have to inform. 아까 해석할 때 have to의 느낌을 안 살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inform은 사형식 동사라는 얘기죠. inform A, B. A에게 B를 알리다 해서 B라는 직접 목적어가 대절로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that 이하의 사실이라 대어쩌저라는 것을 알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스타팅에 대한 얘기. 체인지를 꾸며준다? 어, 체인지가 그러면 품사가 뭐란 얘기야? 동사를 꾸며줘요? 부사, ing가 부사가 됐던 얘기입니까? 오케이. 여기에 starting은 뭔 뜻이냐?
이 스타팅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2015년 10월 8일부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뒤에 날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2015년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때부터 이때 이후로 뭐 며칠부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 며칠부로 뭐 하겠습니다. 며칠부로 뭐 폐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며칠부로 며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We will close. We will be closed starting 이런 식으로 날짜. 그러니까 며칠부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며칠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뜻의 starting인 거예요. 며칠부로 됐습니까? Starting 날짜 며칠부로.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 운영 시간 여기 이곳의 운영 시간이 바뀔 거다. 며칠부로 2015년 10월 8일부로 바뀔 거라는 변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perating hours on Saturdays will return to norm from 9 a.m. to 6 p.m.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는 용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n 뒤에 요일 왔고 s 붙였으니까 목요일마다 every Thursday로 바꿔 쓸 수 있죠. 목요일마다의 운영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상 시간 말고 지금 앞에 정상 시간 안 나왔죠. 9시부터 6시까지. All normal library services will still be available during those hours. 오케이. 그래서 those hours에 대한 얘기. 이 시간 동안. 오케이. 누가 해석했겠어요? 해석 물었겠어요? 아까 해석했는데. During 시간. During 숫자 시간 단위인데 이거 for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those hours가 뭘 가리키는가가 궁금했어요. Those hours가 뭘 가리켜요? 이 those hours가 가리키는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상적 일반적인 library service가 여전히 뭐 할 것이다? 이용 가능할 것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됐습니까? Additionally, the shift will allow Green Country Library to improve and increase services to the community. 오케이. 그 다음에 additionally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요. shift에 대한 얘기 요약하면 8시에서 그러니까 몇 시 그가 목요일 날은 9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변화가 2에 대한 얘기. 체인지 allow way to 든지 않았더니 allow way shift가 이게 뭐 동사입니까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것이 이러한 변화가 Green Country Library가 improve하고 increase 얘 둘 다 품사가 동사고 뭐야 병렬 구조에 to가 생략된 경우 뭐 하고 뭐 하는 거 향상시키고 증가시키는 걸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뭐에 끼치는 뭐 지역사회에 끼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 많아지게 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so에 보면은 will chang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change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을까? 어? Return to normal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응?
that hours of operation, operating hours at Green Country Library will return to norm starting 일부로, 며칠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주제문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문장에 뭐가 있느냐, 이 문장도 중요하죠. 문장. 이 문장이 바로 뭐의 단서다? 정답 단서가 되는 거. Operating hours on Thursdays will return to norm will change from 9 AM to 6 PM 돌아갈 것이다. 됐습니까? 정답 단서가 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공지하다. Inform. Notice. 됐습니까? 다음에 Inform이죠. 이것도 Inform 이런 뜻도 되죠. 오케이. 이 동사는 inform, notice 됐습니까? 이거는 뭐가 나올까? ask죠. 그렇죠, 요청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모집하다 recruit죠. 예. 모집하다, 리크루트 단어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 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거 보면서 해도 되냐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이건 단어죠? 아, 예, 보면 봐도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관계나 공격. My wife and I are residents of the Lakeview Center Apartment Complex. Okay, resident. 뭐라고? Resident. 나의 아내와 나는 Lakeview Center 아파트 단지의 관리자입니다. We have been asked by some of the residents here to see if we can help improve their ability to get around town independently. 우리는 몇몇의 거주자에게 부탁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타운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The closest bus stop is half a mile below the apartment complex, down a steep hill.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단지의 반마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로 Very few of the residents here feel comfortable walking all the way to, and especially from the bus stop. 매우 소수의 거주자들만이 편리함을 느낍니다. 걷는 것에, 버스 정류장 내내,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그니까 뭔 소린데? 여기 관로한 부분 왜 있어? 저찰진 길이니까 버스 정류장 여기가 그렇죠. 갈 때는 덜한데 올 때 특히 더. 그러니까 We are asking if the route for bus 15 could be changed slightly to come up the hill to the complex. 우리는 부탁합니다. 버스 15번 버스의 경로가 약간 변경될 수 있냐는 것을. 단지 언덕 위로. I can promise you several very grateful libraries each day and
each direction. 나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몇몇의 매우 감사하는 승객들이 매일 아 다시 나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다른 방향에서 몇몇의 매우 감사하는 승객들이 있을 거라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저는 이 소식을 곧 듣길 바랍니다. Sincerely, Rum Leader. 공중이 Rum Leader가. 오케이, 그래서 노선 변경을 요청하려고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답을 고르게 해준 문장은 위가 어디에 있나요? We are asking. 그렇죠? 오케이.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비탈진, steep. 그 다음에 복잡한이란 뜻도 있고, 단지, 복합 건물, 뭐 무슨 뭐 쇼핑 단지 뭐 이런 단 뜨나? complex. 향상시키다. improve. 거주자. resident. resident. 연장자. senior. 단,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뭐 정확까지 필요한데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편안한 comfortable. comfortable하고 convenient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컨비니언트 소파라고 하나요? 컴포터블 소파라고 하나요? 컨비니언트 소파. 컴포터블 소파다 소파라고 하죠. 그러면 컨비니언트하고 어울리는 거. 컨비니언트 타임. 컴포터블 타임 하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컨비니언트 타임은 뭐 어떤 느낌이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이런 뜻이지.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이 컨비니언트. 그래서 편의점을 보고 컴포터블 스토어라 그래. 컨비니언스 스토어라 그래. 컨비니언스 스토어. 컨비니언스 스토어라 그러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비슷해. 근데 다르게 써야 돼. 컴포터블하고 컨비니언트는. 컴포터블은 느낌은 이렇게 뭐 뜨뜻한 욕조 같은데 물 받아놓고 앉아있는 느낌이 뭐다? 컴포터블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컨비니언트는 아 이때는 힘든데 이때는 어 괜찮아 이런 게 컨비니언트의 느낌이다. 그 다음에 경로 Sincerely. 경로 route.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grateful. 방향 direction. 살짝 Slightly. 진심을 담아. Sincerely. Okay.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Okay. 조심해야 될 게 to가 다시 살아난 점.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To whom in my control. Okay. 이 표현도 알아두면 쓸 때가 많아요. 아, 실용 영어에서 참 쓸 일이 많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이고요. Resident, 거주자고요. Senior, 단어 같은 거 맞고요. My wife and I are residents. 거주자다. Of the Lakeview Senior Apartment Complex의. We have been asked by some of the residents here to see. 예, 오늘 할 수가 없죠. 딴 때 일찍 못 와요? 딴 때 일찍 못 와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To see if we can help improve their ability to get around the town independently. 오케이, 그래서 asked에 대한 얘기. 어?
그렇죠? 이건 어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받아왔다. 부탁해왔다야. 부탁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뭐라 그래? Have been asked. Heavenly TP. 어떤? 완료수동태. 현재 완료수동태겠지. 오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부탁을 해온 게 아니고 부탁을 받아왔다. 수동태. 그 다음에 2에 대한 얘기. 오케이. 왜? 이게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Some of the residents here have asked us to see. Ask A to do란 말이야. A에게 뭐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는 얘기인거지. 우리가 부탁을 받았다. 명사용법이고. If에 대한 얘기. 근데 아까 해석은 왜 만약이라고 합니까?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if도 이거. 어? if we can help improve. 여기 위는 누구야? my wife and I. 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뭔지 아닌지. 그 다음 여기 뭐? 왜? 됐습니까? 그래서 help의 목적으로서 명사적용법에 원형 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부정사가 와도 되는 거. to에 대한 얘기. ability를 꾸며주고 있고 끝은 여기서 끝나고. 됐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받아왔다. 우리 거주자들 몇 분들 여기 계신 몇 분들한테 무엇을 알아봐 줄 수 있는지 아닌지. if er을 알아봐 줄 수 있는지 확인해. 여기에 체크의 뜻으로 쓰인 거고. 그러니까 확인해 봐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그들의 능, 이 부분을 좀 쓸데없이 어렵게 해놨어. 무엇을 그들의 뭐할 능력, 돌아다닐 능력, 동네를 자유롭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뭔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가 다닐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았다. 아, 좀 돌아다니기 힘든데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정리하면 그러면 돌아다니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부터 나온다는 걸. 왜 돌아다니기 어렵냐면 the closest bus stop in half a mile below the apartment complex down a steep 이란 말을 넣었죠. hill. 그리고 down 이란 말을 넣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especially from 이란 말이 붙는 거죠. 잘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반마일 아래쪽에 있다. 누구의 아래쪽에?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있고 그 방향이 어디에? 가파른 언덕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half a mile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30분이 뭐가 된다? half an hour. half an hour가 되겠죠. 됐습니까? it takes half an hour to get there 하면 거기 가는데 30분 걸린다 라는 뜻이고요. few에 대한 얘기. few. 그러니까 feel comfortable만 보면 뭐예요? 편안한 걸 느끼는 건데 얘 때문에 편안해하지 않는다는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되고 있다는 거, 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베리 같은 게 붙어있으면 극소수만이 feel comfortable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g에 대한 얘기. 지갑.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요.
자, 너무 수학 무슨 공식처럼 하고 있어. 그 네가 얘기한 건 얘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인데요. 뭐 하고 있는 그러면 뭐 워킹 하고 있는 컴포터블을 느낀답니까? 분사 구문이죠. 뭐를 나타내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 그럼 이걸 친절번호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네. They are walking. 그렇지. While they are walking.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극소수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All the way to 뭐 이런 거 하면 뭐 하는 내내, 어디 가는 내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내내, 걸어가는 동안 극소수만 편안해하고 나머지는 아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한다. 특히 어느 방향일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올 때는 especially from the bus stop. 됐습니까? steep hill이었을까? 됐습니까? down이란 말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이죠. 동시동작을 하세요. 뭐 하는 동안 뭐 한다. 걸어가는 동안 feel comfortable 한다. We are asking if the route for bus 15 could be changed slightly to come up the hill to the complex. 오케이, 그래서 if에 대한 얘기. 저 asking ing에 대한 얘기. We가 ask 하는 거야? We are ask 단항하는 거야? 아까는 요청 받았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뭐 하는 거야? 누구에게? 관계자에게 ask 하는 거죠. 우리 부부가 요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안만 길어봤자 could it be changed 였는데 if it could be changed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묻고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chang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라는 얘기는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는데 지금은 자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 그렇죠. 타동사니까 목적을 가질 수 있었는데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와 같은 수동태가 된 거죠. 누구에 의해 바뀔 수 있는지 아닌지 by whom it may concern. 됐습니까? 관계자 여러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지 아닌지 묻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것도 또 원래 구조로 하면 잠깐만. slightly 그렇지. 왜 명사정법이라고 그러나요? 저 가업한 거를 이게 명사정법 아니네요. 여기에 이거 보입니까? 뭘 보입니까? 얘는 형용사형. 아까랑 똑같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하기 위해서 시어버스의 노선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to come up to the hill to the complex 하기 위해서 바뀔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언덕 위쪽으로 어느 쪽으로 주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올라오게 하기 위하여 약간만 어찌 체인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살짝 슬라이틀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promise you several very grateful riders each day in each direction. 오케이, 그래서 promise도 가만 보니까 promise A B 그쵸? promise A B 한 뭐겠어요? A가 B야 아니 A 사용식 사용식이죠. A에게 B를 약속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에게 누구에게 또 whom it may concern 이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몇 명의 매우 감사하는 탑승객들을 뭐 약속드립니다 있을 거라고 보장해드립니다 매일매일 모든 방향에서 맞습니까? 뭐 each 뒤에 단수 들어서 온다는 거 맞습니까?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빨리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중요한데 알고 있죠 이제 for to okay. be used to 일때 doing 되는 거 아시죠? 그거랑도 같은 부분입니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 to가 에게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정답 단서 문장 아주 잘 찾았고요 오케이 단어 같은 것들 뭐 여기 좀 단어가 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네 오케이 이게 9월 모의고사 좀 수준이에요 방금 했던 거 9월요? 9월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쉬운 파트야 당연히 맞아야 될 파트야 이 파트는 버리면 안 될 파트야 이게 3월이에요 3월 수준 3번? 뭐 이거 뭐가? 3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있죠. 아. 예. 그 난이도 전부 별표 하나야 게다가. 됐습니까? 자, 3번 글 목적 가보겠습니다. Dear. Dear Mr. Danny, it brings me great satisfaction to serve. As a board member of the Rostock Museum and Art Center, and I'm honored that the board has seen fit to recommend me for vice president. Rostock Museum and Art Center, 이사회원으로서 역할하는 것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이사회가 보인 것이 부회장으로서 나를 추천하기에 알맞다고. However, because my work schedule has become so unpredictable, I must decline the recommendation. 그러나 나의 일 스케줄이 매우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그 추천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I simply don't feel I can give the time and energy that the Music and Arts Center deserves from its vice president. 나는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Music and Arts Center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의 부회장으로서 For the time being that I look forward to carrying on as a regular board member 그래서 따라서 당분간 나는 이사회원의 일반 회원으로서 구속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Please pass along my regrets to the rest of the board. 나의 정중한 고사를 나머지 이사회 회원들에게 전해주세요. Sincerely.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아,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네. 왜 틀렸어요?
어디 일 봐서 이거라고 봤습니까? 아, 스케줄만. 아, 스케줄만.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는 다 찾고 나서 푸는 건 아니죠? 바로 푸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예, 그래서 요거, 요 정답 단서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까? 정답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이 사람이 특히 뭔가 거절 촉구 선출방 부유치관 기관. 오케이. 자, 이제 vic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어요. vice의 뜻이 뭐가? 부가 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 일에 대한 얘기. 이사회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레지스터 뮤직을 아티스트. 오케이. 문법적인 거 묻고 있는데, 일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칭. 지, 뭘 가리킨다? 레지스터 뮤직 앤 아티스트 센터에 이사회. 어, 그러면 대명사란 얘기고, 대명사가 뒤에 걸 대신할 수 있나요? 인칭, 자, 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 세대에서. 네,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is, 뭐, it is sunny. It is 9 o'clock. 가주어. 이 중에 가주어인데요. 네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인칭 대명사면은 여기를 봐야지. 이쪽 방향. 가주어죠, 가주어. 그럼 내가 연달아 1에 대해서 묻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 2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이 2가 뭐야? 명사형 꼭 이거 진주어. To serve as a board member가 brings me a big great satisfaction 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나에게 뭐를 갖다 준다? 거대한 만족감을 갖다 준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보면 이제 뭐 감사 편지 뭐 이런 일 시켜주셔서 고마워요 봤잖아.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as에 대한 얘기. 로서. 그다음에 honored에 대한 얘기. 영광스러워. 오케이. honor의 뜻은 이 자체를 이렇게 형용사로 be honored 하면 영광스러워하다. 아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고맙습니다. 이런 느낌. be honored, idiom 이라는 거. 근데 honor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영광을 돌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honor the hero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우리는 좀 히어로를 honor 하는 거잖아. 그러면, the hero가 어떻게 해서, 아우, 고맙습니다. 뭐, the hero is honored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be honored가 영광스러워 하다가 되는 거야. feel honored. ED가 돼야 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아우, 뭐, 잘한 사람이 안을 ED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로 오고. 그니까?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겉. 오케이. 이걸 보고, 자, 겉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아. 근데, 겉이면 무슨 절이라 그래야 돼? 명사절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예요. 그니까, 겉하고 똑같아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 것도 있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는 의미가 뭐다? 의미는 because는 뭐예요, because. 그래서 that을, 자, I'm sorry that I can't help you. 이런 거 중학교 때 대화 시간에 본 적 있어. I'm sorry that I can't help you. I'm sorry because I can't help you. 자, 의미는. 미안한데, 왜 그렇다?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근데 I'm sorry because를 안 하고 뭐라고 했어? I'm sorry that 했어. 그때 저이 뭐를 이끄는 대절을 본 적 있냐? 부사절을 이끄는 대절도 만나본 적 있어. I'm sorry that 할 때. 됐습니까? 뭐 있나요? 아, 여기 이거 아 단어? 됐습니까? 헤이, 단어 그거 보지 마세요. 공부했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뭐 또 입을 삐죽삐죽거립니까? 또 강아지씨.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워하는데 영광스러워하는 이유가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와 있다는 부사절에 대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데디아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씬에 대한 얘기. 한 거냐 당한 거냐 이거죠.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사회가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바라봐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핏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기 핏이 동사도 쓰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see fit 하면 적합하게 봐주다. 저 사람이 괜찮다고 봐주다. see fit. 됐습니까? see fit to recommend for.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형. 오케이. 왜 형용사? 네, 형용사죠? 오케이. 자, 얘가 방금 뭐라 했어? 아니, 맞아. 그럼 얘 뭐겠어? 어찌 어떤 추천하기 적합한 ready to go. ready to go가 뭐야? 갈 준비는. 갈. 그래서 얘를 형용사 적용법으로 되게 잘 착각한다 그랬어. 뭐 할, 뭐 하기에 뭐 어떤 적합한 그러니까 ready to go 하고 문법적으로 똑같아. ready to go 하고 얘는 어찌 어떤 추천하기 적합하다고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어찌 적합한 추천하기 적합한 추천할 만한 누구를 나를 뭐로서 부회장으로서 추천할 만하다고 봐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때문에 because why are you honored that the board has seen fit to recommend me. 됐습니까? 구자선 용법입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However. 됐습니까? 그러나,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이 문장도. 일단 이 사람이 뭐 될 수 있었다. Vice President가 될 수 있었다. 근데 however 어떻습니다. Because of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ome에 대한 얘기. become을 하는 거야? become을 당하는 거야? 게다가 얘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수동태를 만들 수도 없는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decline. 됐습니까? 아주 핵심 문장이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decline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decline 그러면 더 혼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저 일 스케줄 일 일정이 매우 예측 불가능해지 has become 과거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decline 해야 합니다. 그 recommendation for vice president. 뭐 recommendation for 이렇게 붙여서 또 읽히겠죠. 그러니까 I simply don't feel 여기에는 뭐가 해제돼서 써놨네요. 뭐? 뭐 on that? 것이죠. 나는 결코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feel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느끼지 않는다, 이게 생각하지 않는다. That I can give the time and energy that the Music and Arts Center deserves from it to Vice President. That에 대한 얘기. 인식. 뭐를 가르칩니까? The Music and Arts Center. 아니, 관계. 맞는데? 오케이, 관계사죠. 그러면 왜 관계사라고 했는지 증명해 주세요. The Music and Arts Center deserves my time and energy. 됐습니까? my time은 아니고요. The time and energy from it. 그러면 뭐야? Music and Arts Center는 뭐 한다?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를 받아야만 한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부회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부회장한테 당연히 부회장이 이 조직에 뭐야 하는 공헌을 해야만 되고 그걸 공헌을 받는 게 당연한데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관계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냐. From도 얘도 형용사적 역할을 한 거야. 어떤 타임 앤 에너지? 대부회장으로부터 나오는 타임 앤 에너지를 당연히 받아야 할 타임 앤 에너지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플의 의미가 뭐 never 뭐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절대 생각, 내가 줄 수 있다고. 뭐와? 시간과 에너지 줄 수 있다고. 시간과 에너지는 누가, 누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부회장으로부터 당연히, 이 조직이 당연히 받아야 할 에너지를 제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뭐 해야 되면, 아, 오늘 일해야 되는데, 뭐 동아리 뭐 부회장인데 안 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바빠서 안 되겠어요. 거절하는 거죠. decline 하는 거죠. for the time being.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그니까, for a short time 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해지지 않은 어떤 기간 동안 이런 느낌이야. 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한동안은. Then, 따라서, I look forward to carrying on as a regular board member. Vice President가 아니고 regular board member로서 이사회, 평 이사회원으로서 carry on 뭐하다? carry on은 임무를 수행하다, 일을 해내다. 2가 전치사의 2니까 계속하기를 평이사로서 as 뭐뭐로서 하기를 기대합니다. Please pass along my regrets to the rest of the board. Pass along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OK, regre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다, 후회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rest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휴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나머지 이사회들에게 저의 정중한 거절을 패스 얼롱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단서는 이것도 있네요. 됐습니까? Pass along my regret.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못했더라도 이 regret을 나의 후회라고 착각한다고 해도 내가 후회를 왜 하겠어? 고절해야 되니까 후회될 거야. 아, 저거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중한 거절이 왜 되냐, regret의 뜻이 왜 정중한 거절이 되냐면 뭐 할 만한 거절이란 말이야? 할 만한 거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후회하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중한 거절이라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 뜻은 후회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결국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어휘가 부족했죠. decline이라든지 regret의 뜻을. 만약에 이걸 뭐 그냥 뭐 거절이라는 뜻, 거절이 뭐가 있지? 뭐 turning down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거절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렵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일단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수행하다. serve도 있고 C로 시작하는 carry on도 있었죠. 됐습니까? carry on, serve 비슷한 어휘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사위원 board memb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 그 다음에 부회장 vice president 거절하다 regret 동사 얘기했는데요. 거절하다 decline 거절 regret 그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predictable 예측하다 predict 네, 당연히 받을 걸 봤다 deserve 만족감 satisfaction. 네, 그 다음에 regret이 중요한 단어로 그러니까 정중한 거절. 그러니까 보통 regret은 유감, 후회로 해석되지만 사실 후회 유감, 정중히 거절하는 경우에 정중한 거절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에 중요해. 바의 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다음에 건드린 게 없네요. 한번 옛날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 Fear
As you know, Sandy Brown, our after school swimming coach for 6 years, retired from coaching last month. MSP, 6년간 우리 방과 후 수영 코치로 일했던 샌디 브라운이 저번 달 저 코칭에서 은퇴했습니다. So, why Virginia Smith? Virginia? Virginia Smith, who swam for Breeders Community College and has won several awards in national competitions, has been named the school's new swimming coach. 그래서 브랜더드 커뮤니티 대학에서 수영했던 버지니아 스미스 씨가 수영했고 전국 대회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버지니아 스미스 씨가 학교의 새로운 수영 코치로 임명되었습니다. This is her first job as a coach, and she is going to start working from last week. 이것은 코치로서 그녀의 첫 번째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She will teach her class in the afternoons and continue with our school a summer program. 그녀는 방과 후에 그녀의 강좌를 다니실 것이고 그리고 여름 프로그램으로 이속할 것입니다. By promoting the health benefits of swimming, she hopes that more students will get healthy through her instruction. 수영의 건강적 이점을 증진함으로써 그녀는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지도를 통하여 건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Fred Wilson, Principal, Riverbend High School. Okay. 그래서 목적은 수영 코치를 소개하는 게 오답으로 할 만한 것은 퇴임을 공지하려고를 할 수 있겠죠. 내용이 나오지만 주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여기 심표에 대한 얘기 본격 본격이죠. 그 다음에 뭐뭐를 은퇴하다? Retire from. Okay. 그 다음에 As you know, dear parents.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프린시펄이 parents한테 보내는 거죠? 프린시펄이 뭐예요? 그렇죠. 프린시플은 뭐예요? 원칙. 그렇죠. 원칙, 규칙, 원리. 됐습니까? 비교해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send our after school swimming coach for 6 years 6년간 방과 후 수영 코치를 하셨던 샌디 브라운 씨가 retired from coaching. Okay, 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그러니까 last month의 코치로부터 은퇴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비는 게 retire해서 자리가 비는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수호가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관계사니까 이 쉼표랑 연관해서 대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이다.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sh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엔 무슨 시제? 그렇죠. 여기에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고 she가 생략됐고 이번에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네요. 됐습니까? 과거 지금까지 원해 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wim 해 안 해? 안 하는 거니까 단순 과거고. 그다음에 쭉 나왔다. 완료 경험 계속 교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죠. 따본 적이 있다. several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버지니아 스미스 선생님인데요. 브래드 커뮤니티 브래드 컬리지에서 수영 활동하셨고 그리고 여러 상을 어워드를 several awards를 해본 경험이 있다. 원해본 경험이 있다. 어느 부분에서 in national competitions에서
국, 뭐, 그 국립대회에서, 전국대회에서. several 뒤에는 several 복수. 그렇죠. 복수밖에 안 되죠. has been named. 이번에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named에 대한 얘기.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지명당했습니다. School's new swimming coach였어. This is her first job as a coach and she is going to start working from next week. This에 대한 얘기. School's new swimming. 우리 학교의, 우리 학교의 new swimming coach로서 일하는 것은 뭐로서 코치로서 첫 번째 해보는 겁니다. And he is going to start working from working에 대한 얘기. start의 목적어. from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비슷한 거 봤어. 아니, 이 안에서 말고 오늘 수업. 힌트는 S로 시작해. Starting. Starting next week. 뭔 소린지 알겠어요? 아까 그 starting이 뭐한 starting이었는지? She is going to start working starting next week. 다음 주부터. 됐습니까? 물론 starting 을 넣으면 뭐 좀 발음은 좀 이상한. She's going to start working 할 때 ing 나오고 앞에 start 넣었는데 그 다음에 starting 이렇게 나오니까. She will teach her class in the afternoons and continue with our summer program. 그래서 end에 대한 얘기 병역 구조란 말이죠. 그 말은 여기에 뭐 She면 continues게 됐습니까? She will. She will teach and she will continue. 가르칠 거고 계속 할 거다. With our summer program. 그러니까 언제도 하고 또 학기 중에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도 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by에 대한 얘기 함으로써 아까 했었겠죠. by promoting. promote에 대한 얘기 뭔가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 The health benefits of swimming. 그래서 뭐의 뭐를 뭐함으로써 수영의 건강상의 이점을 학생들에게 막 이렇게 잘 애들아 건강 수영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함으로써 She hopes that more students will get healthy through her instruction. through에 대한 얘기 그녀의 지도를 통해서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것만들 되시고 그냥 가능하죠. 목적어니까. wish that도 배웠습니다. wish, I wish that은 가정법 할 때 배웠고요. 그리고 가망성이 떨어지죠. hope that은 가망성이 높죠. 언제 희망한다, 지금 바란다, 언제 있을 일을. I wish that she will come야. I wish that she would come야. 그렇죠. 그때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조동사나 동사가 올 때 과거형이나 조동사의 과거형이나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는 were 가 와야 했었죠.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이거는 호프니까 구문법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있고요. 오케이. 열심히 준비해온 티가 납니다. 오케이. 다만 내가 갑자기 단어를 물어보는 건 대책이 안 돼 있죠. 뭐뭐를 은퇴하다 retire from까지 자동사란 얘기입니다. 정치사가 붙어서 외운 동사 있죠?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그렇죠. arrive 구미야, arrive at 구미야. reach 구미야, reach at 구미야. 그러니까 reach는 자동사, arrive 자동사. retire from. 그 다음에 전국대회. national competition. 그 다음에 뭐뭐로 임명 당하다. be named 기초 기본 형태. 네,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어떤 보통 어떤 직책이 오겠죠. be named 뒤에는 be going to do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도 교육 instruction. instruction
instruction이 아니고요. instruction. 지도하다. instruct. 지도자. instructor. or 붙입니다. 교장. 자, principal은 조심해야 된다는데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주요한, 주된. 형용사로서. 좋습니다. principle은 원리였는데, 얘는 무슨 뜻도 있다? very important, 아, main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네요. main. 좋습니까? 근데 main은, 얘는 한정적으로만 써요. 메인 이벤트 요거 많이 봤죠. 근데 the event is main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 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the event is principal 하면 그 이벤트가 주된 이벤트다. 얘는 비동사를 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는 이 메인 이벤트만 된다고. the event is main은 안 된다고. it is main 이런 건 없어. 한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야. 한정적으로. 뜻은 둘이 똑같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principal event 하면 주된 이벤트. 됐습니까? 근데 the event is principal. 이건 다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답 단서 문장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 단서 문장은 어떻게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So, Virginia Smith has been named the school's new swimming coach. 이게 정답 단서죠. 오케이. 그래서 name이 같은 말 나와 있어. nominate 알아요? nominate name이 그 기생충이 이번에 nominate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야. nominate나 또는 appoint 얘들이 지명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명하다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기 때문에 지금 얘들은 임명되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 보통 이제 2년제 지역 전문 대학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미 같은 구미 일대학 같은 곳을 커뮤니티 칼리지 쪽에 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참 그리고 이제 목적 묻는 문장에서 as you know 다음에 나온 내용 있죠. 애들은 믿고 걸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뜻이 뭐야 아시다시피잖아. 그쵸? 그럼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 편지로 또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as you know 뒤에 누가 퇴임한다는 얘기 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왔지만 목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as you know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테크닉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어. 편지라는 건 뭔가 inform하고 notify 하는 게 목표잖아요. notice 시키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가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또 나왔네요. 많이 나오죠 편지에서. To whom it may concern. My wife and I have lived in small town for more than 60 years and have enjoyed familiar help for all the time. 나의 아내와 나는 이 small town에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familiar help을 즐겼습니다. When we were young and didn't have the money to go anywhere else, we would walk there almost every day. 우리가 젊었을 때 어디든 잘 돈이 없었을 때 그리고 네, 우리는 거의 매일
거기서 복권했습니다. Now we are senior, and my wife left to use a wheelchair for expanding work. 이제 우리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3시간 걷기 위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We find that the beautiful working path through the park are all but impossible to her.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가 그녀에게는 거의 선행이 불가능하다고. 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that make it impossible to roll a chair from place to place. 그 산책로는 금이 갔고 바위와 파편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의자를 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저기로. We hope we will devote resources to restoring the working past in theater park for all visitors.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과 모든 관광객을 위해 Theater Park의 산책로를 복구하는 데 자금을 쓰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단서. We hope. 그렇죠, 문장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어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외에는 모두 Any else? All but. 그래서 거 뭐뭐 외에는 모두라는 말이 결국 우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 거의 그러니까 all 다 but 얘 빼고 그러니까 거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impossible. impossible이 아니죠. impossible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impossible. 오케이. pass가 지나가는 거죠. passable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거죠. impossible이니까. 그 다음에 crack의 뜻이 뭐예요? crack. 금가게 하다. 당했으니까 cracked. 그 다음에 litter가 뭘까요? litter. 어지르다. 그래서 뭐뭐로 어질러져 있다는 뭐예요? 뭐뭘로 어지르다가 뭐예요? litter. 뭐뭐로 어질러져 있다는 뭐예요? be littered. be littered with 파편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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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투가 중요하죠. 이 투에 대한 얘기.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동사 말고 ing 동명사가. 그 전치사 그건 당연한 얘기고 두 말하면 다 무슨 할 필요 없는 얘기고. 또 devote가 뭔 뜻이야? 쏟다. 그러면 이제 내가 2를 얘기한 이유가 디보트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거야. 2가 전치사니까 문장의 구조가 뭐다? devote a to doing. 그렇죠. devote a to doing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야? a가 뭐뭐 하는 거에 쏟다. 오케이. a가? a를. 이게 목적어자인데 a가라고 해석합니까? a를 doing 하는데 모두 다 갖다 바치다. 됐습니까? 그럼 devotion은 뭐야? devotion 헌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 희생, sacrifice, 희생, devotion, 헌신, devote 다 헌신하다, 모두 다 갖다 바치다. 그러니까 갖다 쏟아 붓다. 그 다음에 복구하다가 보이네요. 복구하다. restoring, restoring. 난 동사를 얘기했는데요. Restore. 오케이. 조금 힘드네요. 오케이. 다른 어떤 것?
From place to place. 그건 여기저기고요. 다른 어떤 곳? Anywhere else. Anywhere else. 거의 over. A를 B에게 바치 A를 뭐 하는데 바치다. Devote A to doing. 뭐뭐로 어질러는 행동을 당했다. 뭐뭐로 어질러져 있다. He returned with. 통행이 불가능한. Impassable. Okay. 그래서 to whom it may concern. Concern 이건 뭔 뜻일까? Concern. 관계는? May 뒤에 있는데. 네. 그럼 it이 concern을 하는 거야? Concern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럼 concern의 뜻은 관계를 맺다, 걱정을 하다. Concerning 걱정. Concerning worry하고 비슷한 뜻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don't concern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을 하면 신경을 쓰는 거고 신경을 쓰면 관리를 하는 거고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의미가 잉크에 번져나가듯이. 됐습니까? Okay. To whom it may concern. 됐습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대신 왔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의도 대신에 이용한 거야.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떤 그 사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에 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건선이 있는 사람에게. Okay. My wife and I have lived in small town for... 후에 대한 얘기.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More than에 대한 얘기. 보다. Okay. 뭐뭐 이상. 그러니까 60년 이상 동안. 60년보다 더 오랫동안. 어쨌든 뭐뭐 이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Over. 많이 했다. Over 60 years. Enjoyed에 대한 얘기. 현재 완료. 네,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 완료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계속이죠. 네. 계속 즐겨 왔 거죠. Park for the time. 그 시간 동안 여기에 for all that time의 that time이 가리키는 것은 more than 60 years. 됐습니까? 60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내내 됐습니까? 즐겨 그 파크에서 즐거운 시간 보았다. When we were young and didn't have money to go anywhere else, we would walk there almost every day. Okay, 시제가 전부 다 과거죠. 그러니까 okay.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when 여기에 when부터 시작되게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가 과거라는 게 얘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그렇죠? 우드에 대한 얘기. 위례 과거형이죠? 아니. 음료. 알고 있어. 많이 헤었다. 그쵸? 계속 걸어왔단 얘기죠? 그쵸?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라면서 문법 정리했는데 이거 여기 얘에 대한 얘기해줘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거 여기에서 문법 더 나가면 여기에 used하고 would하고 막 바꿔 쓸 수 있었습니까? 못 바꿔 썼었습니까? used랑 would랑 어 막 다른 거 아니야? 그럼 어떨 때 뭐가 되고 어떨 때 뭐가 안 되고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used 이게 뭐냐? 이 뒤에 얘가 뭐 할 때 했냐? 조동사 할 때 했고요. 뜻은 네가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리고 뭔 얘기를 더 했냐? 이 뒤에 동작 동사이냐 상태 동사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동작. 뭐래? 상태.
used to는 둘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뒤에 동작 동사가 오든 상태 동사가 오든 뭐가 뭐든 다 된다. 그래서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거 뭔 뜻이야? There used to be a park here. 여기에 공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드 돼한데 안 된다고 했죠. used to는 뒤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sed to는 뒤에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다 쓸 수 있다. 상관없이 얘는 그냥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과거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다 쓸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드는 무슨 동사만 된다 했다? 동작 동사일 때만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작 동사 상태 동사는 어떻게 구분한다 했어요? 진행형이 가능하면 이라고. I am walking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드를 쓸 수가 있단 말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used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에 따라서 대회에 대한 얘기. At the park. 명사로 쏘면 안 되고 부사로 쏘아야 되니까 전치사 붙여서 얘기하죠. 대회에 대해서 몇 번을 묻는데 전치사를 안 붙이죠. 아닌가요? 내 말 틀렸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젊고 그리고 달리 갈 곳이 없었을 때, 갈 뭐가 없었을 때, 돈이 없었을 때, 형용사용법. 다른 데 갈 때 돈이 없었을 때 we would walk there. 거기서 걷곤 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거의 매일 걷는 건 언제이다? 그럼 왜 지금 거의 매일 안 걷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됐습니까? 패스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거의 매일 못 걷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Now we are seniors and my wife must use a wheelchair for extended walks. Must에 대한 얘기? Have to. My wife인데? 오케이. Okay.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tended ED형인 이유. 자, Extended란 단어 자체를 어떤 뜻으로 익혀라? 연장된. Extend, 뭐하다, 늘리다. 그럼 지금 목적어 할 녀석이 꾸미고 있기 때문에 ED인 거고 Extended 자체의 뜻이 연장되어진, 길어진. 왜 extend walks? 우리가 산책을 더 했다는 얘기겠죠. 목적어 할 놈이 꾸민 extended라는 단어 자체가 연장이 되어진, 길어진. 오래 걷기 위해서 윌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we find that the beautiful walking path through the park are all but impassable to her. 이것도 붙여서 전치사랑 같이 외워야 할 어휘겠지. 누구누구에게 통행이 불가능한 impassable to 대세 대한 얘기 겉만은 되실 거고 walking은 왜 ing야? 뭐라고? 산책로. 그래서 두 분 뭐냐고 물었으니까 좀 아. 이래가지고 몇 문장 하겠어? 손발 하루 일주 맞췄냐? 어? 알아야 되는 얘기. 펜스로
수사구가 그래서 형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산책로들이 거의 그녀에게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that make it impossible to roll her wheelchair from place to place. Cracked, littered, 아까 설명했고, 위할 때 대세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래서 뭐? 끝은? 이세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역할 makes it possible for me to go to work. 뭔 소릴까? 파서블인데. 그차 덕분에 내가 출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죠. 얘를 뭘 하면서 3학년 때 배웠냐면 진짜 목적은 어딨어? 알겠습니까? For me 계속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목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몇 형식 문장이다. 가목적어 어떻게 어떨 때 쓴다. 몇 형식이에요 이거? 5형식이죠. 5형식 문장에서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목적어도 있고 목적격 보호도 있죠. 근데 목적격 보호가 빨리 나와야지 문장의 의미가 빨리 전달되겠죠. 그러면 목적어가 이렇게 긴 게 원래 들어가면 the car makes for me to go to work 갑자기 possible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를 동원해 볼 수도 있겠죠. 의미상의 주까지.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럴 때 가목적어, 직목적어를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가목적어였어요. 됐습니까? 뭐냐? 아이, 마우스가 있어. 마우스가 눌려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문장 됐습니다. The paths are cracked and littered with rocks and debris. 그래서 그 산책로가 금이 가고 바위 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파편으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어떤 여기 선행사들과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이유가 얘가 갱 들어가는데 되게 간단하게 주격이라서 관계대명사 이거 관계 부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뒤에 명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서 들어간다? 명사로서 들어가지 전치사 붙여서 달고 부사로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략할 수도 없고요. 됐습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뭐 더 the only라든지 something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돌과 파편으로 돼 있냐? 뭐하게 해준? 불가능하게 해주는
뭐 하는 것을 그녀의 체어를 뭐 하는 거 그 그녀의 체어가 굴러다니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거 여기저 그녀의 체어가 그녀의 휠체어가 여기저기로 이곳 저곳으로 굴러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리페어 해달란 얘기죠. 리스토어 해달라. We hope that you will devote resources. 뭐 관계자, 당신이 뭐하기를 쏟아 붓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Resources. Resources의 뜻은? 쏟아붓다. Devote가 쏟아붓다죠. 자금만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뭐 여러 가지 자원,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물질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걸 리소스로 합니다. 여기서는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과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거 모두 다 쏟아붓게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부어 주세요. 뭐 하는 것에게 복구하는 것에게.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2 뒤에 리스토어만 떨렁 써놓고 The walking path in all of its 모든 방문객들 위해서 이 공원에 있는 산책로를 회복하는 것에게 리소스를 모두 디보트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 목적 찾기인데 편지인데 딱 답인 부분을 쉽죠? 이건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We hope 같은 거 쭉 읽다가 어디만 집중하시 만약에 뭐 앞부분에 해석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살펴봤죠, 아까. 그 다음에, 뭐, 주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여기 없고요. 문법적인 것들은 제가 여기 없는 것들까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번. Dear guest,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여기 머물러서 고맙습니다. Since our hotel was opened in 1976, we have been committed to protecting our planet by reducing our energy consumption and waste. 우리 호텔이 1976년 오픈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소비 그리고 낭비를 줄이고서 우리의 지구를 현실화했습니다. 뭐를 현실했다고? 낭비 줄이는 것. In an effort to save the planet, we have adopted a new policy and we need our help.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f you have the apple card at the door, we will not change your seats, pillow, cases and pajamas. 만약 에코카드를 눈앞에 걸어둔다면 우리는 당신의 시트, 베개 커버 그리고 파자마를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In addition, we will leave their cups untouched unless that they need to be cleaned. 게다가 우리는 컵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그들이 청소될 필요가 없다면 In return, for your cooperation, we will make a contribution on your behalf to the National Forest Restoration Forest. 당신의 협력에 보답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부를 할 것입니다. 국제 숲 보건 프로젝트에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on our eco-friendly policy. 우리의 eco-friendly 정책에 너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네, eco-friendly는 친환경적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다 지키다. 그 다음에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인 애플 투 두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근데 뭐뭐 하려는 노력이라는 얘기는 결국 쉬운 버전을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손내지 않는 attention.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보답으로 in return for. 그 다음에 기부를 하다 contribute.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는 make a contribution.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부하다는 뜻으로 don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ke a donation. contribute는 기부하다도 되고 공헌하다도 됩니다. 아까 devote라는 단어 나왔죠. devote는 희생을 하면서 뭘 갖다 바치는 게 devote고요. contribute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help 해주는 느낌. 단어의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eco-friendly 고마워하다 appreciate 쓰레기 trash가 거기 나오는 거야? 그거 말고 그러면 또 waste. 네, 그 다음에 소비 consumption. 소비하다 consume. 소비자 consumer. 그 다음에 뭐뭐를 대신해서 뭐를 대신해서 on your behalf 그 다음에 채택하다 또 다른 뜻, 어댑트의 또 다른 뜻. 입양하다. 어댑트의 또 다른 뜻. 입양하다는 거, 채택하다는 전혀 다른 뜻이지만 어댑트가 다 갖고 있고요. 어댑트하고 조심해야 될 단어. 어댑트. ADAPT, adapt. adapt는 뭐하다? 오케이, 얼마 전에 했죠?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적응하다죠, 적응하다. 맞추다. adaption 중요한 단어고요. 안 적어도 된단 말이죠. 그럼 adoption은 뭐겠어? 입양도 되고 채택도 되고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dear guest. 손님들한테 보내는 편지고요. 보낸 사람이 스티브 미스미스는 뭐 매니저겠죠.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호텔에 머물러줘서 고맙다는 얘기겠죠? 뭐, 호텔이라는 얘기는, 뭐, 읽기 시작했을 때 몰랐으면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Thank you for. 많이 했었습니다. Thank you for doing. 뭐, 하는 것 때문에 고맙다. Since our hotel was opened in 1976, we have been committed to protecting our planet by reducing our energy consumption and waste. Since 에 대한 얘기. 무슨 뜻도 있어서 조심. Because. 뭔가 여기서는 because가 아니고 뭐뭐 이유로. 우리의 호텔이 1976년에 개장한 이후로 we have been committed. committed 왜 이꼬라지야?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줘. Have you been people? 저 현재 완료.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헌신한 거야. 우리가 헌신한 게 맞지. 우리가 헌신했다를 이렇게 하고 있어. Be committed. 그러면 commit라는 단어 자체 뜻이 되게 이상한 거야. commit가 뭔 뜻이겠어? 어? 그 다음에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commit to doing. 커미트 투 두잉. 투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뭐에게 헌신하다. 커미트 투 두잉. 뭐뭐에게 헌신하다. 우리가 헌신을 해왔다. 커미트 투 두잉. 커미트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됩니다. 여기선 자동사로 쓰여, 아니, 타동사로 쓰였는데 수동태에서 우리가 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뭐하는 것에게. 프로텍트 하는 것에게. By doing 나왔고 줄임으로써 우리들의 지구를 보호하는데 헌신을 해왔다. 무엇을 우리들의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이 호텔에서는 에너지도 줄이고 쓰레기도 많이 안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한다? 사실은 비용 절감인데 포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지구를 보호한다고. 뭐 어쨌든 좋은 거죠. 뭐 어쨌든. To save the planet. 하면 좋아. Save the 지구를 구하기 위하였는데 그냥 in an effort. 그래서 2는 뭐하는 2인데? 오케이. 그래서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으로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effort로서. 근데 의미는 부사적 문법이라고. 구하기 위해서나 구하려는 어떤 노력으로서는 다 같으니까. We have adopted new policy and we need your help. 우리는 뭐 했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고. 받아, adopt 자체의 뜻이 뭔가 받아들이는 건데, 애를 받아들이면 입양하는 거고, 정책을 받아들이면 채택하는 거고. adopt의 뜻을 굳이 채택하다, 입양하다 구분할 필요가 없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다. adapt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맞춰나가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If you hang the echo card at the door. 얘들이 echo card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거를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 문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뭐, no, 뭐, don't disturb.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Don't disturb의 뜻이 뭐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Disturb. 방해하다. 있습니까? 방해하다. 그러니까 don't disturb 하면 나 방해 있는데 지금 뭐 어떤 뭐 사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란 얘기고 에코 카드는 친환경 카드겠죠. 얘는 don't disturb 카드도 있고 에코 카드도 있고 에코 카드를 걸어 놓으면 만약 뭐뭐 한다면 We will change your sheets, pillowcases, pajamas. 호텔에서 매일매일 바꿔주는 겁니다. 뭐 침대 시트와 베개 코충, 베개 껍데기, 파자마를 바꿔드리지 않을 겁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In addition, 게다가 We will leave the cups untouched unless they need to be cleaned. 우리는 그래서 뭐 자, 여기 사용된 구조는 leave a 어떤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놓다죠. 그럼 컵이 터치를 언터치를 해, 언터치를 당해. 그래서 ed.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한다면 ing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뭔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겼던 말은 That are, which are겠죠. 그래야지 꿈일 거야. That만 있고 어떤시, that이 내가 어떤시잖아.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겼잖아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겁니다. unless에 대한 얘기. 만약 아니라면, 데이에 대한 얘기. cops. 오케이. 그 다음에 to be cleaned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자, 여기서 이제 고등문법으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얘를 need 뒤에 있을 때 어떻게 바꿔도 똑같은 뜻이 되냐? unless they need cleaning.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뭐냐? need는 원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를 가지는 게 맞는데 뭐뭐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기다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자 아직도 한 번도 뭐를 본 적이 없나 ing가 당하는 것이라고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항상 얘는 능동적이었어 근데 need 뒤에 오는 doing은 당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뭐 입에 익힐 표현은 this car need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고치다라는 뜻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뭐 그냥 많이 쓰는 건 이런 단어가 있어 mend no repair의 뜻입니다 그래서 my car needs mending 내 차 수리해야 돼 이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my car needs to be mended 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he cops unless if the cops don't need cleaning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고1 때 배우는 문법이고요 in return for your cooperation 뭐에 대한 뭐로서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한 보답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귀찮겠죠 그쵸? 그렇지만 뭔가 이제 뭐 호텔의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는 지구의 뭐 프로텍터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We'll make a contribution on your behalf 그래서 뭐를 대신해 여러분들 대신해서 뭐 할 거다? contribution 기여를 할 거다 해서 돈을 가서 기부를 할 거다 누구에게? to the National Forest Restoration Project에게 국립 뭐 숲 보존 뭐 프로젝트겠죠. Restore 또 나왔습니다 명사형으로.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자, 예 명사인데 전치사랑 같이 익혀두면 좋은 거. 뭐에 대한 협조할 때 cooperation on. 여러분들의 뭐에 대한 또 협조에 감사한다. Our eco-friendly policy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이고 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뭐 하겠어요 뭔가 자 해석은 지금 다 해오고 있죠 수업 오기 전에 됐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네가 네 나름대로 뭔가를 조사를 해오고 있어 그쵸 아주 좋아요 됐습니까 잘하고 있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했던 것은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빠른 답이 안 나와서 좀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그러느냐 자 지금쯤이면 문법이 마무리돼야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빵꾸 난 게 너무 많이 보였어 됐습니까? 나로서는 초조하죠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제 다음 학생의 문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반복해서 다시 또 설명을 사실 뭐 저도 고등학교 때 뭐 내가 뭐 나도 모르게 문법이 어느 정도 되어서 올라갔겠지만 내가 뭐 문법을 다 마무리했는지 뭔지 개코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뭐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다은이보다 더 모르고 올라갔고요 고등학교 가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완성했던 거고 저보다도 다은이는 더 문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뭐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아빠로서의 기대는 아니에요. 선생으로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중3들이 너 말고 다른 학생들이 있고 너랑 나랑 같이 쭉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잘 하는데도 버럭버럭 거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아빠 왜 저래? 뭐 나는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 이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가 내 기대에 미칠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네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버럭버럭 거리는 거 있어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고 아 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중3 학생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7번까지 밖에 못해요. 한 10문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